네,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궁초 공장, 즉 잉여 공장에서 나오는 잉여들 이동 세트인데요. 토르와 무법차. 투필패라는 게 나왔죠. 토르를 뽑으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패한다. 옛날에 가필패가 있었는데 스타트는 토필패가 있고, 무법차는 별명이 좀 많아요. 무능차다, 잉여차다 라는 별명이 상당히 많은데, 이 유닛들은 상당히 좀 가격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고 그렇게 활용할 방법이 좀 약간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, 어디 한번 이 두 유닛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두 유닛은 우선은 그 군수공장에서 생성을 하고, 군수공장을 우선 조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병영과 마찬가지로 반응로와 기술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 반응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무법차를 동시에 두 마리를 생산을 할 수가 있고, 이 기술실을 달면은 탱크까지 뽑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무기고 있죠, 아머리. 이 아머리를 올려주셔야지만이 이제 기술실을 달아서 토르까지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.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테크트리고요.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두 마리씩 무법차를 생산을 할 수가 있고, 이 기술실에 보면은 업그레이드가 공성 전차 모드랑 그 다음에 무법차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있는데, 그 무법차의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이 추가적인 데미지, 즉 소형 유닛, 뭐 일꾼이라든지 딜런, 마린 뭐 이런 것 소형 유닛에게 추가적인 데미지를 더 주기 때문에, 무법차를 뽑으신 다음에 공격력이 왜 이리 약하지 하지 마시고, 기술실에 보시면 첫 번째 거 그 업그레이드, 무법차의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지만이 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죠. 이 뚱뚱한 이 토르가 과연 의료손에 탈까요? 타요. 상당히 어이가 없는데요. 한 마리밖에 못하지만은 타긴 탑니다. 뭐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릴 수가 있고요. 얘를 타면은 이동 속도가 좀 줄어드나? 경로 확인. 항로 진입 문제 없습니다. 자, 내리세요. 좀 줄어드네. 좀 줄어드네. 너무 뚱땡이가지고 좀 줄어드는 게 없지 않아 있네요. 그 다음에 이 토르라는 유닛 중에서 250mm 타격포라고 아주 뭐 웅장한 게 있는데, 유닛이나 건물에게 6초 동안 발사해서 기절시키면 됩니다. 기절시키고 500의 피해를 준다. 그러면은 건물 부실 때 상당히 유용한데, 상대방 건물이 이렇게 있죠. 이 건물을 딱 부셔버릴 때 그럼 부시고 빼기가 상당히 좋겠네요. 그럼 어디 한번 제가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멋있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옆에서 양옆에서 때리는 모습을 튕겨가지고 막 너무 뚱땡해 애들이.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죠. 상당히 빠르죠. 그래서 상대방 멀티를 부실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, 어떻게 공격하는지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빨리. 와우, 엄청 세네요. 하지만 이 토르라는 유닛이 테테션 할 때는 좀 필요해요. 왜냐하면은 탱크가 두 방이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필요를 하고, 그 다음에 이 무법차가 공격을 하는 거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어배처럼 이것도 스플래시 데미지인데 직선 스플래시 데미지라 가지고 좀 아쉬워요. 러커랑 비슷하죠? 러커의 스플래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, 미벌레 같은 거는 뭐 순식간에 잡아주는 기술 중 하나인데, 가격에 비해서 테크에 비해서는 그렇게 유용하게 쓰이지 않아서, 무법차, 잉여차라는 소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무법차가 진짜 무법의 차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좋은 평은 아니에요. 이 토르도 마찬가지, 토르도 그렇게 하늘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하지만은 250mm 타격포는 하늘 공격은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, 잉여 스페셜, 군수공장에서 나 잉여 스페셜의 모든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.